백백의 공격은 멈출 줄 모르고 무한 반복. 백백의 모녀 간의 힘겨루기 싸움에 주변 염소들도 눈이 휘둥그레. 그러거나 말거나 공격을 멈추지 않는 백백입니다. 결국 참고 있던 어미도 뿔이 났는지 딱 한 번 으름장을 놓자 그 한 방에 KO당하는 백백입니다. 힘겨루기가 여기서 일단락 되나 했는데 웬걸 일이 커졌습니다. 백백이가 패하는 모습을 보자 이번엔 옆방에 있던 아기 염소들이 들이닥친 겁니다. 만만하게 보이는 백백이와 서열 싸움을 하기 위해서죠. 상대는 생후 두 달 된 아기 염소 천사. 백백이보다 석 달이나 어리지만 패기가 보통이 아닙니다. 제 1라운드 일단 기싸움은 팽팽한데요. 누가 더 센지 어디 한번 볼까? 염소들의 힘겨루기는 무리에서 서열을 정하는 의식 같은 겁니다. 말씀드리는 순간 벌써 별을 구경한 우리의 백백이. 다시 되돌려 봐도 명백하게 백백이가 밀렸습니다. 아이고, 별이 대체 몇 개야? 제 2라운드 심기일전에 재공격을 하는 백백이. 그러나 어지럼증 과다로 중독 포기. 천사가 이겼구나. 이렇게 된 이상 백백인 석 달 늦은 동생에게 윗자리를 내준 겁니다. 그들만의 세계에선 당연한 이치죠. 이 전투 상황을 까맣게 모르는 할머니가 백백이 안부를 살피러 우리를 찾았습니다. 백백아! 백백이 잘 있니? 할머니를 보자 기다렸다는 듯이 다가가는 백백입니다. 할머니, 왜 이제 오셨어요? 이리 나와! 나오고 싶니? 나와! 나와, 백백이! 엄마 만난 거 좋니? 너도 먹어, 가서! 모녀 상봉 시도는 안타깝게 마무리됐습니다. 어미와 헤어지고 나온 백백이 허기질만도 하죠. 그런데 이번엔 또 큰 염소들이 가로막습니다. 여기 가도 겁나고 저기 가도 겁나고 백백 큰일 났구먼. 응? 음? KBS